3D 모델링을 쉽고 빠르게 5분 안에서 장미 그리기. 앞에 올린 영상보다 좀더 자연스러운 장미 있는데 약간의 기교가 필요합니다. 약간 이제 꺾어주고 꽃잎의 볼륨감 이런 걸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손끝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. 순서를 좀볼 텐데. 이쪽으로 치워놓고. 탑 뷰에서 물방울 모양을 그리고, 프론트 뷰에서, 이렇게 축에 붙어있는 S자 컬, 이렇게 오도록. 얘가 단면 역할을 하는 거고요. 얘 타고 돌아서 쭉. 기본 형태가 이 형태. 너무 멀리 놨던데. 이 형태. 좀 만지작거리는 형태가 이 형태. 차이를 좀 보자 그러면은 물방울 모양 그대로 썼을 때 그리고 약간 만졌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죠? 그리고 애초에 이 물방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걸로 그릴 수도 있죠. 지금 자, 그려놓은 게 뭐가 많아서 여기서 좀 잡을 텐데 요거 우클립 요거 끝 요런 형태가 나와요. 마찬가지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. 물론 이 모양을 여기서 한 번에 이런 모양으로 물방울 모양을 좀 바꿔서 새로 그려도 되긴 되는데, 얘를 제가 좀 켜서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죠? 좀 당길 수도 있고. 요거 원디 조정으로 약간 시프트 잡고 밖으로 얘도 마찬가지 뭐 밖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죠. 넘어가고 이거 다 됐다 치고 좀볼 텐데 보시면은 여기 수평이잖아요, 거의. 얘를 제가 좀 켜서 꺾어줘요. 각도 회전 몇번 해주는 게 안정적이라서. 이걸 처음에 정할 수가 없거든요, 이 각도는. 왜냐면 이쪽 각도랑 이쪽 각도랑 달라야 되기 때문에. 좀더 꺾어주고. 당겨주고 눈치 채셨겠지만 건볼로 꺾을 때랑 얘로 꺾을 때랑도 좀 달라요. 아무튼 됐다 치고 꺾어 올리고 약간 꺾어주고 원형 배열을 돌려요. 0 엔터. 예를 들어서 5 엔터. 이런 식으로. 컨트롤 C, 컨트롤 V. 당겨오고, 올려주고, 꺾어주고, 올려주고, 사이즈를 좀 조절합니다.
자연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한번더 꺾어요.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주고 원형 배열을 다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한 거고요. 이 부분 하고 요건 앞에 영상 거 재활용한 거예요. 참고해 주세요. 자연스럽게 배치를 해서 사이즈를 좀몇 단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. 큰 거, 덜큰 거, 작은 거. 끝.